안녕하세요, 희주입니다. 자, 오늘은 브레이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약간 개그 캐릭터의 대명사 파코니코 오늘 한번 플레이 해볼 건데, 얼마 전에 새로운 스타 파워들이 또 추가가 됐잖아요. 그 중에서 콜트도 제가 얻었고요. 근데 콜트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 리커 무려 로봇 질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때마침 상점에 보시면은 로봇 질주가 떴어요. 좋아, 로봇 질주 일로 오세요. 뿅뿅. 그렇지, 리코 스타파워 로봇 질주 HP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이동속도가 34% 증가하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무려 속도가 30%가 늘어요. 근데 여러분들,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오늘 빅게임이 열려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팝콘 리코가 슈퍼 빤스런 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리코의 슈퍼 스타파워 로봇질도 한번 장착을 해보고요. 혹시 뭐 어떤 능력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삑삑삑삑삑. 자, 일단 맞고 40% 이하가 되면은 속도가 늘어나거든요. 우와, 야 이거 뭐야. 이 상태에서 계속 공격하면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빤스런 장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빅브롤러 상태가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사기일 것 같거든요. 애들이 일단 쫓아오질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빅브롤러 되게 해주세요. 아, 안 되고요. 근데 괜찮아요. 리콜 한번 해봅시다. 자, 견제. 자, 일단은 쳐주고 그렇지. 오야. 아, 근데 확실히 속도는 겁나 빨라져. 근데 여러분들, 일단 빅브롤러 하면은 전통의 사기 캐릭터 제시잖아요. 아, 이거 답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저거 완전 노답 캐릭터야. 따다다다다다다. 아이고 아파야. 이게 속도 올라간 상태에서 약간 무빙 치면서 때리는 그런 방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다 죽어난다. 아, 아직 50%밖에 못 갔는데. 일단 한 대만 맞아줍시다. 뭐야? 일단 이번 판 저희가 좀 많이 불리한 것 같습니다. 하필 제시가 빅블러라고 돼가지고. 일단 저 포탑 제거해주고. 자, 무빙으로 잡는 사람 많이 들어. 호도도도. 야, 큰일났다. 얘들아, 2분은 넘기지 말자. 아, 이게 제시라서 빡세다 좀 많이. 심지어 그리고 다 근질러들이 많아가지고. 무빙 치면서 무빙.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지. 자, 여기서 살짝 무빙 치면서 이동으로. 오, 야, 근데 무빙 샷 하긴 진짜 편하다.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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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할 만큼 했어. 2초가 넘었네. 야, 2% 남았다. 좀 잡아라. 패패. 그렇지. 아, 이거 뭐 잡는데 한 세월이네. 발렸습니다, 말 그대로. 아, 이거 제가 진짜 빅브롤러가 돼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진짜 빤스런장이 가능한데, 이게 피가 40% 되는 순간부터 저의 본 그 진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겁나게 도망치면서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어? 다이너마이크 좀 할만할 수도 있겠다. 아, 이거 빅브롤러 언제 되는 거야? 제발 빅브롤러 되게 해주세요. 아우. 어, 두방컷이네. 아니야, 근데 이거 다이너마이크라서 할만해요. 어, 얘가 공속이 막 엄청 빠른 게 아니라서 저 폭탄만 피하면 돼. 좋아, 로사 잘한다, 잘한다. 다다다다다, 호다다다다다, 호다다다다다. 자, 계속 쳐주고. 어우, 야, 폭탄은 세, 확실히. 일로 와봐. 그렇지, 잡아. 야, 로사가 잘해준다. 일단은 이번 판 우리가 좀 강경이 많이 유리한 상황. 톡톡톡톡톡. 벽에 가둬놓고 패. 벽에 가둬놓고 계속 패버려. 패버려. 아, 패버려. 자, 궁 찬다, 궁 찬다, 궁 찬다, 궁 찬다, 요. 후!
자,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치자. 핫, 핫, 핫. 더더더더더더더. 오케이. 스피드로 피한다. 하다다다. 하다다다다. 자, 스피드 발동 됐고요. 여기서 채우지 말고 계속 공격하는 거야. 마무리. 오케이, 깔끔한 승리. 아, 진짜 빅브롤러가 한 판이 돼야 될 텐데. 이번 리코의 스타 파워의 핵심은 피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40%가 넘어야 발동이 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맞은 상태에서 계속 무빙으로 피해주면서, 예, 컨트롤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스타 파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쳐주고, 쳐주고. 오케이. 이것도 틱이라서 할만하겠다. 어이야. 오케이, 이거 차라리 유지한 상황 속에서, 빡센데? 아, 틱도 은근히 빡세네. 야, 다 죽어난다. 피 좀 더 깎아야 되는데. 어우, 야, 봐봐. 자, 한 대만 더 맞고, 피 관리합시다. 좋아.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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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차다다다닥. 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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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빠르기 때문에 아오. 자, 우. 오케이. 아, 좀 용을 많이 때렸다. 그래도. 좋아, 시작됐습니다. 이번 판 팝콘 리코 됐네요. 빅 브롤러 팝콘스. 일단 숨어 있읍시다. 좋아, 이제 이거는 40km가 시작이에요. 오케이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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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는 상관없어요. 이게 피가 40%가 되는 순간 저는 아예 달라질 겁니다. 그야말로 도망치면서 빤스런 장인이 되는 그런 각이 잡힐 거예요. 오케이.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너도 일로와봐. 포도도 포도도도 포도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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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도도 짜자자자자자 그렇지 잡고 계속 아직 피 많이 남았어요. 자 계속 패 계속 패 무빙 해주고 맞아도 괜찮아. 40%부터는 저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파바바바바바바바바 계속 잡아 계속 잡아 계속 잡아. 자 이제 피가 얼마 남았죠?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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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자 이제 팔뚝될 때 됐는데 뭐야 안되냐? 그렇지 됐다! 이제 계속 슈퍼 스피드 계속 도망칠 겁니다 저는. 히히 쫓아와봐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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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래도 무빙 속도는 겁나 빨라가지고 애들이 쫓아올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무빙 치면서 계속 살아봅시다. 생존 생존 생존가. 아야야야야야야야야 다다다다다다다 그렇지. 어. 어우 어우 도망 속도는 개빨라요 진짜. 어허 우 나와 나와. 개 재밌어 이거. 무빙하는 맛 아주 쏠쏠합니다. 아 좀만 더 좀만 더 살면 돼 좀만 더 가자. 아우 아까워라. 아 이거 살았으면 대박이었는데. 그래도 빤스런 장인 리코 승리 했습니다. 야 이거 좋아 좋아 좋아. 제가 무빙을 안 해서 그러지 좀만 무빙했으면은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새로운 스타 파워를 장착한 팝콘 리코의 위력. 아 빅브로에서 이 스타 파워 어떤 느낌일지 한번 봤는데 재밌습니다. 애들 약 올리면서 도망치는 맛이 굉장히 쏠쏠했어요. 리코 요번 스타파워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드네요. 일단은 속도가 시원시원해가지고 무빙하는 맛이 있어요. 리코 스타파워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재밌게 써보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있지 마시고요. 저도 그렇다면 다음 또 브롤스타즈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